가격이 참 중요한 건데 다나와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는 최저가를 또 찾을 수가 있죠. 쿠폰도 찾을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도서마의 멋상 도서마 인사드립니다. 왜 오셨어요? 기스트가 기분 나쁜 건 처음이에요. 누구세요? 저는 드렁큰허입니다. 왜 오셨어요? 박수. 아, 못하겠어. 잠깐만. 아, PC방계 대세. DPG전 어목교전에 와서 DPG의 드렁큰 허님을 모시고 저 녹화를 할 텐데요. 오늘은 컵밥을 준비했습니다. 노량진에서 히트치고 편의점에서 팔기 시작해서 혼밥러들이나 독거인들을 배를 채워주는 그런 요긴한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선정 기준은 다나와 2, 3, 4등입니다. 1등은 제외하고요. 참치 마요덮밥, 전주식 돌돔 비빔밥, 그 다음에 얼큰 쇠고기 전골밥이 있습니다. 단순해요. 이 컵밥에 밑에 그냥 뭐 양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조리 먹는 건데 오뚜기 밥 있고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전골 소스 뭐 그냥 당면까지 있는. 먼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참치 마요요. 왜요? 저는 참치 마요를 참치 마요. 아니, 내 앞에 있잖아요 그냥. 고를 게 귀찮아. 참치 마요는 소스와 밥을 먼저 넣고 전자레인지에 데핀 다음에 마요네즈랑 밥 친구 야채를 넣어서 조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오. 냄새가 그 하이라이스 그 비슷한 거. 응. 아유, 좀 뿌릴게요. 뭐야 이거? 아이 더러워. 밥 친구 야채 있어요? 뿌립니까? 네. 대충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비주얼이 사람인데 음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데리야끼 참치에 마요네즈의 고소함 가득. 오뚜기 컵밥 참치 마요 덮밥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밥이 인스턴트 밥이라 거의 찾을 맛은 없어요. 간장 데리야끼 소스 너무 맛이 강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겠네요. 이거. 은근히 참치가 많이 느껴지는데? 네. 들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참고로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31%입니다. 별로 짜진 않아요. 짜지도 않고 그냥 간간히 맛있는데. 순식간에 아, 배고파. 먹으면서 배고파. 네, 양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양만 치면 다이어트식이네. 양이 너무 작아. 우리 둘이 먹었으면 둘이 가는 거야. 그런 거 뭐야? 두 분 너무 빨리 드세요. 먹는 장면이 조금 맛을 이렇게 음미하라 이거지? 그, 방금 보니까 가득 떠서 드시더라고요. 그게 말고 그냥 다음은 전주식 돌솥 비빔밥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그 도시락 그 비빔밥이랑 똑같아요. 얘도 1분 20초. 아, 얘는 밥만 데우면 된다고? 네, 밥만 데우면 밥을 넣고 비빔밥 나물입니다. 비빔밥 나물. 오, 뭐가 많이 들었네. 오, 엄청 촉촉해요. 오, 안 대표서 좀 걱정했는데. 오, 촉촉한데 여러 가지네. 개 조금 먹은 거 주자. 지금 이 사온 세 가지가 가격이 다 똑같나요? 편의점은 똑같아요. 아, 마지막 거 아직 안 까봤지만 얘가 가장 좋으네. 참기름도 있습니다. 참기름. 아, 구멍 진짜. 오늘 이게 뭐가 안 맞아. 비벼올게요. 냄새는 냄새 괜찮아요. 참기름 냄새. 조금씩 안 떠지네. 저한테는 간간하고 간이 맞고 근데 고추장 향이 좀 너무 강해요. 양강해요. 데리야끼는 강했는데 얘는 강한지 모르겠어. 불맛은 1도 안 나요. 그치? 아, 비빔밥에 무슨 불맛이. 불맛이랑 써 있어. 너 대박. 니 불맛 언제 봐서 또 그래서 그러니까 돌솥 비빔밥이니까 불맛이 나야 되는데 1도 안 나요. 돌솥 비빔밥 불맛이 나나? 난 모르겠네. 누룽지탄 맛? 형님 안 드세요?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사 먹을 것 같아요. 3,500원 주고. 근데 얘도 양이 적네. 또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이거 10개 사줄 테니까 집에서 혼자 외로울 때. 아니, 크리스마스 얘기만 내 얘기해서 무슨 말을 못해. 작년 크리스마스 때 혼자 케이크 사가지고 고양이랑 나눠 먹었대잖아. 불쌍해. 왠지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숟가락도 괜찮아요. 전골밥. 푸짐한 건더기를 넣고 끓인 얼큰 맛. 요즘 음식 설명할 때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아니야? 얘는 통째로 다 넣고 물 넣고 끓이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소스 당면 밥을 다 넣어요. 밥. 오. 아, 옷에 묻었어. 내가 괜히 넘긴 게. 뭔가 건더기가 시네요. 뭐 소고기가 있고 진짜.
당면이 익을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뜨거운 물로 되니까. 아, 물 또 넣어야 돼. 네. 여기 표시성까지 물을 넣는 거예요. 아, 소대스타. 뜨거운 물 넣고 업소용 2분, 가정용 3분. 국물 자, 드시죠. 같이 먹기 되게 싫다. 커플도 아니고 씨. 이게 뭔 맛이냐? 얘가 제일 별로네. 그냥 그 소고기의 깊은 맛과 감칠맛이 하나 안 나고 짜요. 얘는 무려 아까 먹은 그것들의 두 배, 1220g, 미리그램 나트륨이 있어요. 아야. 조금 맵네. 아우. 근데 얘는 진짜 다 먹기 싫다. 진짜 별로죠. 근데 겨울에 억지로 뜨거운 거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뭐. 근데 라면 먹으면 돼요. 뜨겁고 짜고 맵고 끝. 자, 오늘 다나와 인기 순위 컵밥 2-3-4위 참치마요, 전주식 돌솥 비빔밥, 얼큰 쇠고기 전골밥 먹어봤습니다. 평가 좀 해주시죠. 하나하나씩.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거는 돌솥 비빔밥. 불맛이 1도 안 나지만, 불맛이라고 써있지만 돌솥 비빔밥이 그래도 가장 나왔고요. 숨을 쉬면서 얘기해. 두 번째는 데리야끼 맛의 참치 마요 덮밥. 뭐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습니다. 세 번째 전골밥. 저것도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고 누가 먹는다 그래도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나트륨이 얘는 비슷한데 얘는 두 배니까 더 짜고 국물까지 있으니 섭취량이 많겠죠. 아침 굶고 점심 저녁. 제일 몸에 안 좋은 걸 아침 먹어. 아침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 안 먹어. 네, 진짜 이거는 도사마 밥상 진행사상 가장 맛이 없었어요, 지금. 이거는 안 사 먹을 거예요. 둘은 뭐 그냥 배고픈데 사 먹는데 얘는 절대 안 사 먹을 거예요. 끝. 오늘 도사마 밥상 특별히 아니 특별하지 않게 드렁크노님을 모시고 3종 먹어보고 전주식 돌솥 비빔밥 추천한다는 거 그거 하나 결론 남기고 갈게요. 도사마 밥상 도사마. 드렁큰 허였습니다. 안녕 꼭하래. 안녕 꼭하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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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